별빛 아래 야외에서 모두가 모여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스탠리 파크 야외 극장 이벤트가 약 2년만 만에 다시 찾아옵니다. 피에로 언더 더 스타 측은 2022년 시즌을 맞이하여 말킨 보울에서 썸띵 라튼과 위 윌 락유 등과 같은 무대를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기간은 7월 2일부터 8월 27일까지이며 저녁마다 번갈아 공연될 예정입니다. TUTS 측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2년간의 공백을 겪은 뒤 다시 말킨 보울로 돌아와 극장의 연례 전통을 이어가게 되어 더없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. 썸띵 라튼은 뮤지컬이 세계 최초로 탄생하는 순간으로 관객들을 데려가줍니다. 영국의 거리를 배경으로 하며 브로드웨이를 풍자하고 다채로운 노래와 춤으로 가득 찬 공연입니다. 제시 리차드슨상을 3번 수상한 레이첼 피크가 감독을 맡았습니다. 위 윌러큐는 두 명의 주인공이 사악한 지도자에 맞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이야기로 주크박스 뮤지컬 형식입니다. 보헤미안 랩소디와 위아더 챔피언스 등 퀸의 히트곡들로 공연이 진행됩니다. 최근 컴프롬 어웨이를 연출한 사샤 테니스가 감독을 맡았습니다. TUTS의 두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패키지는 5월 18일 판매되며 얼리버드 싱글 티켓은 5월 24일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.